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지인의 우수 여부를 시작해서 남해의 77번 국도를 따라서 봄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봄날 촬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충 꽃사진 찍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택리지 루트 777, 77번 국도. 저기, 서해안, 북쪽 끝에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남해안을 돌아서 부산까지 가는 77번 국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7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번 국도와 7번 국도를 포함해서 루트 777이라고 하는 코스를 지금 프로젝터화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대단히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시대를 안겨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 제가 촬영을 나와 있는데, 오늘도 숙소 보시다시피 숙소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진은 발열에 올리신 사진을 크리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은 저에게 펀딩 해주신 분들과 저와 함께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에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제가 촬영 매일매일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창에 technology.com이라고 치시면 그게 주소가 바뀌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또 펀딩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펀딩을 해주면 그 펀딩 받은 것으로 제가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책을 만들어서 살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강의료 내신다 생각하시고 책을 한 권씩 펀딩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없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착한 사진은 버릴래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웬자오님, 다리 기운이 해가 오르네. 새벽 자전거 라이딩 중에 아이폰 11로 찍었다고 하십니다. 이야, 아이폰 정말 사진 좋네요. 이러다가 진짜 카메라 회사들 밥못 먹게 생겼어요. 이 편리한, 주머니 쏙 들어가는 이 편리한 도구가 이렇게 기가 막힌 화상을 올려줍니까? 어떻게. 네. 색이 참 깊고 좋아요. 아주 이거 카메라라는 게참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찍어주네요. 해가 뜨고 해가 뜨는 새벽에 자전거를 달리신 자신의 기록. 기분 좋죠, 그죠? 야, 그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색깔도 좋고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제 체질을 알고 그대로 열심히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숙님의 먹고 사는 일, 아파트 내 알뜰 시장 풍경. 코로나로 금지되었던 알뜰 시장이 아파트 한가운데 열렸다. 사람이 무서운 요즘도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에 어둠이 내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불이 켜지고 그 불빛 아래로 하나 둘씩 먹거리 앞으로 모여든다. 그죠? 권하고 사들고 가는 모습, 오손도손 모여 앉아 먹는 것을 상상하니 이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싶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소한 행복, 별로 크지 않은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살았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사진을 보니까 그런 오손도손한 느낌들이, 그죠? 작은 가게들, 또 이렇게 번개시장 같은 것들의 재미, 이런 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이제 야구로 파시는 분 같아요. 저 사진 참잘 찍으셨네요. 야구로 파는 분이 큰 덩어리로 이렇게 툭 떨어져 있고, 바깥으로 이제 작은 이렇게 사람들의 배치.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화각, 이거 제가 쉽지 않은 화각인데. 기가 막히게 김희숙님께서는 찍으셨어요. 아주 대단해요. 보세요. 보통 이렇게 이제 멀리서 관망한다는 건데, 이거 관망을 하지만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뒤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한 화면을 구성했다.
김일승님의 하면고생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야, 저희 동네들이 하면 좋겠는데 저희 동네는 안 해요. 앞으로 새 단지에서 그런지 앞으로 그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 김일승님의 아파트의 장날 잘 보았습니다. 박은선님 시들기 전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야, 목련인데 색깔이 목련 색깔이 이거는 좀 누리끼리 하네요. 놀이끼리 하다 그럴까요? 이게 아마 저녁에 나트륨등 아래서 찍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색깔을 조정하셨나요? 기분 좋네요. 네, 기분 좋아요. 목련을 부지런히 찍으셨네요. 목련만 찍으셨네, 그죠? 목련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이 찍은 사진 중에 여류 작가 중에 이분이 목련을 찍으셨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목련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표현하셨어요. 보십시오. 그죠? 목련. 그러니까 목련을 찍는 건 나쁘지 않지만 조금 선생님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목련을 표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좋은 사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기욱님의 국립묘지 100만평에 증언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착한 사진을 버려라 영혼탈국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15장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 좋은 작품을 사진예술이라고 한 잡지 아시죠? 사진 하시는 분들은 사진 예술 잡지 아시잖아요.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죠. 거기에 네 페이지에 걸쳐서 김홍희와 함께 작품 만들기. 신선전된 코너에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에 대한 크리티컬을 쓰고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방송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박은선님, 내 인생도 그랬으면 해질녘의 사진은 이쁘다. 본인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사진을 아주 색깔을 정말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컬러풀해요. 컬러풀한 사진은 특히 잘 찍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딥니까? 그죠? 네, 컬러풀하게 사진을 특별히 잘 찍으시는데 볼만합니다. 아이고 하루방도 나왔다. 보리밥도 나오고. 생활을 자신이 생활하는 터전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발발하셔서 좋은 사진 많이 찍어서 자주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봤고, 여기 올라가 보면 반미태 선생님의 사진이 또 나올 텐데, 골목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분은 골목 사진을 찍으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 잘 찍었죠? 그죠? 이번 달, 그러니까 3월 달 사진 예술에 제가 이 사진을 소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15장 올려주시면 제가 사진예술에 여러분의 사진과 또 제가 쓴 크리틱한 글, 비평 글과 유튜브에 여러분의 사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어느 분의 사진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에 또 사진이 곧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1년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공이라는 제목으로 갤러리 뷰 자료 다 나와 있는데 확대해 보시고 여러분 꼭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